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길이 진짜 시골길이라 이뻐요. 타는 즐거움이 가득한 베트남. 첫 여행지는 오토바이 도시 호찌민입니다. 진짜 베트남 골목을 보여드릴게요. 자동차로는 갈 수 없는 좁은 골목 호찌민 햄에서 정겨운 풍경과 숨은 진미를 찾아보고요. 베트남의 곡식 창고이자 풍경 맛집 메콩 델타를 만납니다. 계속 흔들흔들. 그래서 이 쌀국수의 이름이 흔들흔들 쌀국수라고 하네요. 와, 이거 진짜 자연 그 자체다. 됐다. 올 여름 베트남 여행 어떠세요? 한국에서 직항으로 연결되는 도시만 10곳 가까이 되는 친근한 여행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여행자가 들르는 베트남의 관문 호찌민으로 갑니다. 사이공강의 유장한 물길이 흐르는 호찌민. 하노이에 이은 베트남의 제2도시죠. 어른들에게는 사이공이라는 옛 이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과거 남 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은 통일 후 호찌민이라는 새 이름을 얻고 베트남의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항상 평범한 인생보다는 도전하는 미래를 꿈꿨는데요. 에너지 넘치는 이 도시 호찌민은 제 청춘을 걸어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플루언서 최종락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5년 동안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런 경험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살면서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어요. SNS를 통해 과분한 관심을 받았고 방송을 출연하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호찌민에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죠. 오늘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단 주차부터 하고요. 아, 지금 여긴 주차장입니다. 베트남은 오토바이가 엄청 많은데 아무데나 주차하면 그냥 경찰분들이 가져가거나 혹은 훔쳐갑니다. 베트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답게 오토바이도 넘쳐나는데요. 이런 호찌민 한가운데 소음도 매연도 없이 산책하기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호찌민 인민위원회와 사이공강 사이 대로에 조성된 보행자 거리입니다. 여기는 호찌민 공무엔터의 워킹 스트릿입니다. 여기는 한국의 광화문 광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면 조금 썰렁하지만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축구를 우승했었을 때는 여기에 전광판도 설치되고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박항서 감독님의 베트남 대표팀이 동남아 최대 축구 대회에서 우승한 날 풍경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로 돌아간 듯 신나게 응원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도시 곳곳의 좋은 추억들이 많이 쌓여있는 저희 두 번째 고향 호찌민. 저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특히 오토바이로 가득한 도로엔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베트남에서 운전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거든요. 지금은 현지인보다 더 운전을 잘한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되면 좀 더 골목골목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어서 좀 더 베트남 현지인 분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선 오토바이를 타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헬로! 꼬맹 안녕!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오토바이로 이동합니다. 헬로! 사람들 헬멧을 보면 요즘 유행하는 캐릭터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호찌민의 진짜 매력은 이렇게 그들의 삶 가까이 다가가야 느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가 오토바이를 빌리려면 여권과 국제면허증 등 필요서류를 제시하면 되고요. 비자 기간만큼 한국 면허증을 베트남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는 좀 번거롭지만 베트남을 제대로 여행하는 데 오토바이만큼 좋은 수단도 없죠. 진짜 베트남 골목을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구시가의 골목 헤메는 가로폭은 짧고 세로폭은 긴 튜브 하우스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프랑스 식민 시절 건물 입구 너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던 정책 때문에 생겨난 건물입니다. 자, 구멍이 좁게 있는데 뒤로 쭉 있으니까 집이랑 집이를 붙어있는 느낌입니다. 좁고 높은 튜브 하우스들이 다닥다닥 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비좁은 골목길 햄. 호찌민의 인구 대부분이 이 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진짜 베트남 골목은 엄청 좁아서 오토바이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오토바이들이 골목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또 베트남 골목길의 하나의 특징은 베트남에서는 골목길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골목길에 그냥 목욕탕 의자랑 책상을 깔아놓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와, 정신없죠? 네. 강지야. 옥. 아, 네. 옥이라는 베트남 음식인데 한국으로 치면 약간 소라나 고동 같은. 저도 응원 포마. 아, 네. 여기 포마. 어, 여기 엄청 맛있고 유명하다고 하네요. 오. 아직 점심 시간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더니 금방 자리가 꽉 찼습니다. 호찌민의 골목 노점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고둥 노점은 언제나 인기 최고죠. 고둥 파는 집에서는 대부분 다른 수산물 요리도 같이 팔고 가격도 저렴해서 배불리 먹어도 부담이 없거든요. 사장님, 뭔 거예요? 빠오미 뭐? 호찌민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이 골목 노점은 미국의 유명한 음식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아, 이게 소라이 종류 중에 하나라 하네요. 옥락, 사우티우, 옥갸오, 옥갸오, 까나, 까나, 옥몽, 옥몽. 다양한 종류의 고등과 게, 가리비 같은 다른 수산물까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것들로 골라온다는데요. 직접 개발한 메뉴도 15가지가 넘는답니다. 만원의 빠오뉴 남자예요. 와, 여기서 24년 동안 판매를 하셨대요. 아, 맨기요. 아, 처음에 24년 전에는 저쪽에서 팔다가.
메뉴를 늘릴수록 손님도 많아졌고 어려운 형편도 나아졌다는 사장님. 아들 대학 공부까지 이 고등으로 시켰대요. 20년이 넘도록 좁은 골목길, 뜨거운 불 앞에서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리셨을까요? 사장님의 정성 어린 손맛 제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부럽지 않은 비주얼. 하지만 가격은 한 접시에 2,000원도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 한 지 꽤 됐지만 골목 노점은 올 때마다 놀라곤 합니다. 이 오비 사실 저녁에 되게 맥주랑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맛이 너무 있으니까 아침에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맥주 한 잔에 짭조름한 고등 한 접시는 옛날부터 호치민 사람들의 하루를 위로하는 소울푸드였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번엔 가리비. 와, 맛있겠다. 얘가 제일 맛있는데요? 호찌민 골목골목 숨은 맛집이 진짜 많거든요. 쏙쏙 골라먹는 그 즐거움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천만 명 중에 100만 명 정도가 골목에서 다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길거리 음식이 제일 좋은 게 일단 맛도 있고 또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솔직히 사 먹으면은 식비를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베트남 왔었을 때는 식비 아낀다고 항상 길거리에서만 먹었어요. 오늘도 골목 노점에서 잘 먹다 갑니다. 이제 더 깊은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호찌민 골목길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만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사는 향기도 진하게 나죠. 지금 목욕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무엇이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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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론. 아, 지금 땀? 이제 샤워하고 있다고. 땅 러다인. 귀 샤워한 다음에 지금 귀 청소하고 있다고. 애견 미용실인가 했더니 가정집이었어요. 보이 잘쳐 땀 얻어요. 땀 얻은 우리 널렸냐고. 어, 여기가 어? 오, 내려가. 여기가 아주 들어가 내려와. 내려. 내려. 금방 다시 골목으로 잡혀 나옵니다. 마 다이서 땀 얻어요. 크고 작은 삶의 희노애락이 모두 펼쳐지는 공간. 햄을 걷는 재미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이 모퉁이를 돌면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기대하게 되거든요. The one with the ugly tail. 강남남도. 아, 야, 야와, 강남. 제가 촬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분들이 흔쾌히 집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아, 이거를 판매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야항. 어, 음식점처럼 베트남 음식을 여기 이런 외국분들한테도 파는 것 같아요. 튜브 하우스가 이렇게 높게 지어진 건 베트남 가족 중심 문화의 영향도 있습니다. 마마. 아, 저희 부모님.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한 가정에 3대가 모여 삽니다. 앙. 앙. 바 엠 루옷. 자든 루어나. 어디 거 빠우니 응어요. 진걸.
chín người sống ở đây cùng nhau. Không không, sống riêng ra. Sống riêng nhưng mà cũng là một tòa nhà. À, không. Cái chín người sống một tòa nhà cảm thấy thế nào? Thoải mái. Thoải mái không? Ôi, 아, 너무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런 집안 촬영까지 허락해 주시고. 폭이 좁은 집에서 대가족이 살려면 위쪽으로 쌓아올릴 수밖에 없겠죠? 큐브 하우스는 층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가 본고 아예요. 또. 아, 여기는 아드님 방이라고 하시네요. 저도 예전에 이런 방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 하늘 너희랑 뭐 있던가? 아, 그... 못 있다. 못 있다. 네. 아, 4층까지 있고 너희랑 졌냐? 아, 여기는 옥상이고 빨래를 말린다고 하시네요. 어, 너 이거 대님 더이 햄도 콩아. 네. 니마 빨래 왜 하죠? 빨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보이긴 하는데 많이 보이진 않네요. 좁은 골목과 작은 풍경을 나누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골목의 사람들. 그 수수한 삶을 만나보고 싶다면 여기 햄을 한번 걸어보세요. 순박함과 화려함.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는 아름다운 도시. 제가 사랑하는 호찌민입니다. 호찌민을 흐르는 사이공강은 여러 강과 합류하면서 메콩 델타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메콩 델타의 중요한 도시 미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메콩강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호찌민에서 미토까지는 넉넉 잡아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미토라는 곳이고요. 메콩강 투어를 저희가 갈 거예요. 강변도시 미토는 메콩델타는 물론 베트남 남부의 상업 중심지 중 한 곳입니다. 여행자들에겐 메콩델타 투어의 출발지죠. 와, 와 너무 더웠는데 와 진짜 시원해요. 와, 와 그리고 배가 생각보다 너무 분위기 있는데요. 이야. One, two, three. Where are you from? I'm from Taiwan. Taiwan. Ah, you guys are traveling here, right? Yeah. How do you feel this trip? It's cool. Nice. Cool. Nice, yeah. Right? Really cool. 메콩강은 몇 번 와봤지만 이번처럼 투어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자유여행과는 또 다른 재미가 있겠죠? 마치 처음 와본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메콩 델타 투어는 미토 앞을 흐르는 물길을 따라 네 개의 섬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섬마다 다른 체험과 풍경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섬들은 모두 메콩강의 힘으로 태어난 섬입니다. 메콩강은 빠르게 흐르면서 흙과 모래, 점토 같은 것들을 운반하는데요. 그 퇴적물들이 강바닥에 오래 쌓이다 보면 이런 섬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개의 섬 중에 가장 큰 유니콘 섬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여기 모자도 이렇게 다 빌려주시네요. 이게 베트남 전통 모자거든요. 바나나와 야자수 잎사귀가 만든 터널 아래로 물살에 몸을 맡기고 흘러갑니다.
진짜 이런 정글은 처음 와봐서 와 진짜 멋있네요. 와 이게 자연이지. 제가 탄 전통 배는 삼판이라고 하는데요. 작고 날렵해서 좁은 수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능숙하게 삼판을 모는 뱃사공들은 이정표도 없는 물길 지리에 빠삭합니다. 대부분 델타 지역 토박이들입니다. 디더일라 건과 주어. 와. MJ 방유도. 야, 15살. 15살이라고 하니 엠번라. 복수인도 뭐. 야, 동아. 서킬라 옥솜라. 야, 남가이나. 야, 동아. 남백 보이 자오 테노. 자오 짬치 니 보이 마. 뱃사공들만 아는 물길을 따라 짧은 탐험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은 메콩강에 이런 야생의 풍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훌륭한 안내자들 덕분에 풍성해지는 메콩 델타 여행입니다. 메콩 델타의 유니콘 섬을 걷다 보면 오묘한 음색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베트남의 남부, 특히 메콩 델타 지역에서 발달한 전통 음악인데요. 단보우라는 현악기가 이 음악의 독특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가느다란 현 한 줄에서 어쩜 이렇게 묘한 소리가 날까요? 이게 여기 전통 음악이라고 해요. 이 지역이. 이 남부 지방. 저도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근데 대나와. 저기 가이 가다. 현이 하나라 연주법이 단순할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다된 연주에 손가락만 얻고 박수까지 받았네요. 아, 지금 연주한 게 징글벨을 연주했는데요. 지금 까이나이 까이냐꼬나이 댄스예요. 단보우라는 악기인데. 보우라, 다이비. 그 phần phía trước hồi xưa đó người ta là dùng cái quả trái cây để xuyên qua quả bầu. Bây giờ người ta làm bằng tre. 메콩 델타 여행의 즐거움 그 절반은 먹거리가 아닐까요? 나무에서 갓 딴 싱싱한 과일들을 작은 뷔페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메콩강이 만든 기름진 땅과 풍부한 강수량, 따뜻한 기후는 1년 내내 실한 열매를 길러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 유니콘 섬 바로 옆에는 코코넛의 천국이 길게 누워 있습니다. 메콩 델타의 섬들은 현지인들도 베트남어로 된 공식 명칭보다 영어 애칭으로 부르는데요.
이곳이 코코넛 섬으로 불리는 이유는 섬에 내리면 바로 알 수 있죠. 메콩 델타에서 코코넛은 버릴 게 없는 고마운 과일입니다. 페넬라, 쓰기 인형. Đây là họ đang chọn những quả dừa khô để chuyển đổi ra. Dừa này là ở trên cây là 6 tháng rồi, 9 tháng rồi. Nó chuyển từ cái màu xanh là dừa còn non bây giờ là lá dừa già rồi. 이제 여기서 코코넛 캔들을 만드는데 이 코코넛들은 9개월이나 돼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코코넛들이라고 하네요. 코코넛의 수확기에 따라서 맛과 용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제 보이시는 이 하얀색들을 캔디로 만든다고 합니다. 껍질만 까서 바로 먹는 건 6, 7개월의 어린 코코넛이고요. 그 이상 숙성된 코코넛은 과즙이 줄고 과육은 단단해져서 여러 가지로 가공을 거쳐 먹는다네요. 과육을 착즙한 코코넛 밀크에 설탕과 시럽 등을 넣고 뭉근하게 끓입니다. 한참을 끓다 보면 액체가 걸쭉해지는데요. 달콤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황금색을 띨 때까지 잘 끓이고 적당하게 썰어주면 베트남의 전통 간식 코코넛 캔디가 완성됩니다. 약간은 라이스 페이퍼 같이 먹는 거라고 하시네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달달하고 특히 이 라이스 페이퍼랑 먹으니까 쫄깃쫄깃하면서도 약간 한국의 엿이랑 정말 비슷한데 거기에 코코넛 맛이 더해진 느낌이에요. 강물이 내어주는 것들을 차례대로 거두며 살기에도 매일매일 바쁜 메콩 델타의 사람들. 그 풍요롭고 성실한 강의 하루를 잠깐 들여다보고 갑니다. 미토가 메콩 델타 투어의 기점이라면 건터는 수상시장으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메콩 델타에서 가장 큰 도시 건터. 아직 새벽 어스름도 가시지 않은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건터의 하루는 조금 일찍 시작해요. 이때가 오전 5시 30분 정도였는데요. 벌써 대낮 같은 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코크스트레포터 건터라는 도시에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베트남 수상시장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배가 나올 거예요. 와, 배들이 엄청 많네요. 건터에서 수상시장까지는 배를 타고 4, 50분 정도 나가야 합니다. 메콩 델타 투어 때 탔던 전통배 3판에 엔진을 달아 기동성을 높인 보트들이 많았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핫핑크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으로 출발합니다. 구름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꿀맛 같은 새벽장과 맞바꾼 풍경입니다. 늦잠 꾸러기들은 만날 수 없는 까이랑 수상시장. 오전 4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새벽시장인데요. 수로가 많은 메콩 델타는 예부터 육지 교통보다 뱃길이 발달했습니다. 메콩 델타에서 보트란 호치민의 오토바이만큼 중요한 이동수단이죠. 직접 기른 농산물을 싣고 팔 곳을 찾아다니던 보트들은 강폭이 넓고 물살이 잔잔한 이곳에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까이랑 수상시장.
아, 지금 판매하고 계시네요. 판매. 어, 저렇게 배들이 와서 관광배에 붙어서 과일을 이렇게 흥정하면서 판매하고 계시네요. 오. 여기 지금 커피 있네요. 커피숍. 여러분, 커피숍. 커피숍. 까이랑 수상시장에선 메콩강 풍경도 식후경입니다. 꼭두 새벽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목도 마르고 출출하고 무엇보다 배 위에서 주전부리 하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야야야야. 오오오. 오, 컵홀더까지. 커피 말고 코코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꼬이. 커피 한 잔이랑 코코넛 하나에 2,500원. 가성비도 끝내주죠. 분락이라고 하는 쌀국수가 유명하다고 하네요. 분락은 수상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원래 분리우라는 쌀국수인데요. 이 배가 까이랑 분락 맛집이랍니다. 게살과 선지, 새콤한 과일이 들어가는 특별한 쌀국수. 그런데 왜 멀쩡한 이름 대신 분락으로 불리는 걸까요? 저희 호기심은 얼마 안 가 풀렸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아깝네요. 베트남어로 분은 쌀국수, 락은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산시장에서 파는 이 국수의 이름, 왜 분락인지 바로 아시겠죠? 네, 잘 먹겠습니다. 되게 약간 신맛이 있네요. 근데 이게 장소가 장소라 그런지 너무 맛있는데요? 그리고 아직 완전 꼭두 새벽부터 여기를 왔어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와, 첫 끼를 배 위에서 먹는 쌀국수. 흔들리는 배 위에서 쌀국수를 먹어볼 기회는 많이 없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흔들흔들. 그래서 이 쌀국수의 이름이 흔들흔들 쌀국수라고 하네요. 아침에 따끈하게 먹기 좋은 수산시장의 흔들흔들 쌀국수. 그래서인지 상인분들도 이 국수로 아침 해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도 평온하게 식사하는 모습. 연륜이 느껴집니다. 야, 꼬이! 꼬이! 45,000동이라고 하시네요. 야, 까먼, 까먼, 까먼 제이크. 새벽 4시부터 8시, 9시까지 판매한다고 하시네요. 근데 뭐 판매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하루에 한 200그릇 정도 판매한다고 하십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이 생긴 지는 10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300에서 400척의 보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배들이 엔진 소리와 물소리 때문에 호객 소리가 묻혀버리자 상인들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뱃머리에 긴 장대를 세운 거죠. 여기 지금 보이시는 저렇게 지금 배에서 어떤 걸 파는지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고구마 같은 거 팔고 있고 저기는 양파도 있네요. 오. 멀리서도 이 장대만 보면 내가 찾는 배가 어디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까이랑 수산시장에서 아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간판이랄까요? 저도 장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느 배로 갈까 골라봤는데요. 배도 부르겠다, 왠지 새콤달콤한 게 당깁니다. 저희 hỏi là cái kia là cái gì? Cái kia là cái bán cái cây cốt, người ta sinh hoạt sống. À, sinh hoạt sống ở đó luôn. Ồ.
사람들이 사는 배라 그런지 다른 배들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영창자의 한국.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야, 자고. 야, 너희가 건과 고아. 오, 방유 또이. 이유 씨 부부는 두 아이와 함께 이 배에서 사는데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살던 배라고 합니다. 아, 네 만화의 방유 남자예요? 마본남. 여기서 이렇게 판매하신 지는 한 3, 4년 됐다고 하듯이네. 소모더이 마본남소이. 까이 게나이. 라고와 아이가. 오. 안 소모더이 바운유남소이. 하이쪽. 하이쪽. 오. 오, 야. 너일라. 냐고 아잉 두모? 야. 와, 누이 건가 룬. 여기서 닭까지 기르시네요. 뭐 다이사 누이 건가 어디? 다이파이. 메가드 녀. 아, 메가데. 아니야. 오, 닭이 홈. 공예우. 오. 반려 닭까지 이 집이 한 식구네요. 잠자는 포즈만 봐도 오랜 보트 생활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아, 사람이 많으면은 저 위에서도 잔다고 합니다. 깨달라 니에 맨날 보이. 배터리로 선풍기 같은 전자제품도 사용하고요. 내부가 넓어서 배 안이라도 크게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육지에서만 살아온 저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생활이었는데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물 위에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지 sống ở đây thế nào? Lúc đầu thấy cũng khó khăn nhưng sau này mình thấy thoải mái. Nó quen rồi đó. Nên nói chung không có gì nữa, nó như nhà cũng như nhà mình rồi.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다 함. 안코콤. 웃는다,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기가 웃네요. 여기 엠 배냐? 응. 가만, 가만. 안코냐? 응. 아, 오케이냐. 바이. 가는 곳마다 마주하는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환대는 멜콩 델타 여행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까이랑 수상시장에 가시면 흔들흔들 살국수 한 그릇 드시고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사는 파인애플 보트도 한번 들려보세요. 메콩강 물길을 따라 짜스 생태 보존구역으로 갑니다. 메콩 델타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그래서 오히려 좋은 곳입니다. 메콩 델타의 북서쪽, 축구장 1,000개를 훌쩍 넘는 면적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짜스 생태 보존구역. 저도 이번이 초행길인데요. 사진을 보자마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저는 짜스 생태 보존구역에 왔습니다. 여기가 꽃들도 있고 또 들어가면 배를 타고 정글을 탐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곳은 정부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생태 보존구역입니다. 메콩 델타의 자연습지에 조성한 거대한 정원이죠. 와, 여기 꽃길이 진짜 예쁘네요. 입구부터 향기로운 꽃길이 펼쳐지는데 도시에서 잘 볼 수 없던 꽃들도 많았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꽃밭을 오니까 저희 어머님이랑 할머님이 꽃밭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네요. 타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멋진 풍경을 보면 집 생각이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여기도 가족과 함께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카페네요. 와, 여기서 차 한잔 하면은 진짜 와, 너무 멋있겠는데요. 잠깐만. 냄새가 되게 달달하네요. 오. 이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자연 경관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니까 진짜 릴렉스 되는 기분이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야, 순차오. 순차오. 지어요, 얻어요. 얻어요. 메콩델타 여행은 대부분 사람들의 터전을 끼고 있어서 복작복작 활기 넘치는 매력이 있는데요. 여기 짜스 생태 보존 구역에서는 사람 살이 소음과 풍경은 싹 지워진 메콩 델타의 자연만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메콩 델타 여행의 발, 나무 보트는 이번에 또 어떤 풍경으로 저를 데려다 줄까요? 예전에는 여기가 전쟁 때문에 이 풀들이 다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생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진짜 그냥 초록색밖에 없는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강이 흐르고 땅이 비옥한 메콩델타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많은 지역이 폭격과 고엽제 공격에 초토화됐는데요. 버려져 있던 이 땅을 되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준 나무가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수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 이 나무. 베트남에서 짬나무로 불리는 카이오풋 나무입니다. 카이키오티. 짬. 짬. 짬, 누몸. 어, 너희 꺼니오, 카이키 짬, 홈. 네, 짬, 홈. 어, 젖니오, 누몸. 저 나무가 극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짬나무는 습지 생태계의 치유를 담당하는 귀한 나무입니다. 병든 토양과 수질을 정화하고 우거진 가지와 잎사귀로 동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집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시들어 있던 땅은 그렇게 천천히 지금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와, 새들도 엄청 많아요. 이곳에 살아가는 조류만 해도 70여 종이나 된다는데요. 그래서 수로를 누비는 내내 물소리와 새소리가 음악처럼 따라옵니다. 빠까? 어, 지금 생선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 찜 땐 라지? 꽝꽝꽝꽝꽝. 이 울창한 숲은 메콩강 홍수기에 강물의 범람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도 하고 있답니다. 저도 살다 보면 가끔씩 이 숲이 필요해질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자연 소리, 약간 시간 여행과 명상을 같이 한 기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여 흘러넘치려고 할 때 이 고요한 물길에 마음을 맡기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지 않나요?
야, 여기 올라오니까 진짜 시원하네요. 야, 이게 시골이죠. 이게 시골이지.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야! 아니, 미안. 네, 네.